디카프리오 목사님께서 너무나 은혜로 기도해 때문에 목이 쉬어서 안타깝습니다만 아침 목사님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 소풍교회 전면순회 주제인 아름다운 여러분을 위해 한마음 품기로 아침 묵상을 하였습니다. 한마음이 되기 위한 선결 조건은 남과의 갈등을 해소하는 일입니다. 갈등의 주요인은 가장 믿었던 사람의 배신과 나의 억울함이 있습니다. 나는 잘못이 없는데 남의 탓으로 내가 손해를 보고 상처를 받은 억울함에 관하여 15조 에노코 형님들의 사연을 들으며 몇 가지 유형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잘나가는 친구에게 보증을 잘못 써서 30여 년 동안 보증빚을 청산하기 위해 인생의 황금기를 다한 에노코 어르신의 기막히의 억울한 사연과 말하기 전부터 복받치는 감정을 누리지 못하고 이전 교회 목사들에게서 받은 억울함을 넘은 배신감으로 77살이 되었는데도 눈물로 토로하는 에노코 성도는 그래서 몇 년 전에 소풍교회 왔지만 이전 교회에서의 상처 때문에 아직도 교회의 마음을 열지 못하고 있다는 안타까운 사연도 있었습니다. 이렇듯이 교회 생활을 하여 겪게 되는 갈등은 대부분 성도와 목회자와의 갈등에서 오는 억울함에서 옵니다. 그로 인해 성도와 연합하지 못하고 교회의 모든 행정에 아웃사이더가 되어 급기야 교회를 떠나게 합니다. 그런데 교회를 떠나가는 성도들의 대부분은 사회에서처럼 커다란 금전적 손해를 한 갈등이나 깊은 배신감이 아닌 성도 간의 사소한 오해와 상처 등으로 갈라서고 있음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억울함을 말하게 되면 상대방에 대한 원망만 커져서 나의 일마저 그르치게 되고 살다 보면 누구나 닥칠 수 있는 일이니 억울한 일을 그저 받아들이려고만 합니다. 이렇듯이 남의 불행이 나의 행복처럼 여겨지는 세상에서는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줄 해결책이 없어 쓰린 가슴을 안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단님이 우리는 아침 묵상을 하며 입법자의 심판주인 예수님께서 죄의 눈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스스로 낮아지고 순종하신 마음을 담는 것이 모든 갈등을 해소하고 하나가 되는 기념을 배웠습니다. 아무 죄도 없으신 분이 나의 죄를 구속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억울함을 나의 어떠한 분함에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병든 자를 고치시고 따르는 무리들을 오병이어로 배부르게 하셨던 예수님, 왕으로 출연하는 군중들의 환호가 변하여 예수를 죽이라고 소리쳤던 빌라도 법정에 서신 예수님의 억울함과 군중에 대한 배신감을 묵상합니다. 그리고 묵묵히 십자가를 향해 모든 권리를 포기한 채 성도 하나님께 순종하셨던 예수님의 철저한 겸손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조그만 상대방의 실수에 눈을 부릅뜨며 원망과 분노를 스승치 않았던 나의 원형을 뒤돌아보며 주위 사람들에게 실망을 끼친 것들이 가슴을 치게 합니다. 도우미 예수님을 조롱하며 가슴 열림을 씌우는 군중들을 향하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셨던 십자가상의 뜨거운 예수님의 눈물을 억울할 때마다 기억하겠습니다. 그리하여 나의 하찮은 억울함과 배신감으로 얼룩진 모든 갈등을 벗어던지고 가슴을 활짝 열고 마주대하는 아름다운 연합이 소풍 공동체에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소풍교회를 향한 계획이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조그만 노릇을 감당하겠습니다. 아침 묵상을 통해 진정한 연합의 방법은 끝없이 낮아지는 겸손이라고 일깨워주신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우리 소풍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사랑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